원래 오늘부터 쉬는 날인데 대타를 부탁해가지고 오늘은 일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휴식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몸보신으로 삼계탕을 사왔어요. 일이 힘들지도 않은데 대타라고 하니까 뭔가 더 피곤하고 힘든 느낌? 그래서 삼계탕이랑 후식으로 망원홍차에 망원홍차. 더워. 일단은 씻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삼겹살이 아니라 삼계탕이 끓는 동안 짜잔, 홍차, 망원 홍차. 이거 병따개예요. 신기하죠? 잘 흔들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. 잘 흔들어서. 배고프다. 이쁘죠? 오, 이거 병따개 없는데 집에 놔두고 쓰면 될것 같아요. 병을 딸 일은 없겠지만은 한번 마셔볼까요? 맛있다. 오. 이만큼 남은 거는 밥 먹고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짜자잔. 되게 국물이 많고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삼계탕이니까 몸보신으로 생각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려고 찾고 있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. 다음 주, 오, 어? 오? 다음 주 공개 콘텐츠 키싱보스 3가 원래 2까지밖에 없었나? 박열을 볼까요? 좀 가벼운 거 보고 싶은데. 유열의 음악 앨범. 이걸 보겠습니다. 굿모닝. 휘영. 빛 들어오는 것 봐요. 저희 집은 새벽부터 아침 시간대에 빛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눈이 부시답니다. 눈 부셔. 하지만 전 12시에 일어났어요. 다이소에서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. 제일 싸고 많은 콩콩. 알뜰하게 잘 샀지? 잘 샀네. 우리 집에서 쓸 거야? 아니요, 우리 집에서 쓸 건데? 너희 집에서 쓸 일도 별로 없잖아. 우리 집에 거 퐁퐁 다 썼는데? 집에 있던 게 1.5리터인데 1년 됐는데 다 썼어. 어떻게 생각해? 1년 만에 다 썼다는 거야? 1년이나 썼다는 거야? 1년이나 썼어. 잘했어. 그리고 A4 파일 케이스. 파일은 왜 샀어? 여기다가 고지서랑 이력서랑 종이 같은 거 널브러져 있거든, 우리 집에. 그거 여기다가 보관을 넣으려고 샀습니다. 이거는 비닐로. 비닐은 왜 샀어? 거의 다 써가서. 이게 싸고 양이 많더라고. 2,000원인데 300K이에요. 원래 이렇게 뽑아 쓰는 거 살래 했는데 이게 싸고 양이 많길래 이걸 샀습니다. 그리고 1,000원짜리 집게랑 2,000원짜리 실리콘 다용도 주걱 샀습니다. 짠! 일기장. 이게 쓰는 공책 있지 않아? 아, 그래도 이거에다 쓸 거야. 이제 이거에다 쓰고 싶었어. 추억을 되살리며. 이렇게 돼 있는 거. 일기장 해서 10,000원 나왔습니다. 야! 저녁 뭐 먹을까? 뭐 시켜 먹을까? 오랜만에. 나그 생각했는데 어제. 나는 김치찜이 먹고 싶더라, 갑자기.
남자친구 집에서 배달 시켰는데 저희 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지러 갑니다. 치즈가 이렇게 고깃다 소스 적셔서 먹어. 응. 어때요? 맛있어? 응. 잘 먹을게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 이게. 일기장을 뜯어볼까요? 이거 두 개짜리거든요? 디자인 다른 거 두 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똑같은 거라 아쉽지만 그래도 천 원이니까 짜잔! 완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. 와우, 이 널찍한 줄 크기, 날씨 쓰는 거랑 시간이랑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의 중요한 일, 착한 일, 오늘의 반성, 내일의 계획 이거 다 써야지. 뿌듯뿌듯. 언능 쓰고 싶지만 자기 전에 딱 쓸 거예요. 하루를 딱 마칠 때. 그리고 이거 고지서 날라온 거 이런 거 정리하려고 산 거 지금 정리를 해볼 거예요. 오늘 딱 가스 요금이 날라왔거든요. 저는 전기 센 줄 알고 조금 놀랐는데 에어컨을 이번 달에 진짜 하루 종일 틀고 있어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무조건 에어컨 틀고 있어가지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전기요금인 줄 알고 조금 가슴을 저리면서 봤는데 도시가스더라고요. 3,650원. 요즘에는 가스를 거의 안 트니까 3,650원이면 조금 나온 것 같네요. 거의 1년 동안 모아온 고지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. 스타면 따따따따따.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많이 모였네요.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큰가 봐요. 뭉탱이. 짠. 정리 끝이에요. 여기는 알바 이력서랑 막 건강검진했던 거 이런 거 A4 용지 크기에 달하는 그런 문서들이랑 문서들이랑 여기는 고지서들. 깔끔하게 기분이 좋구만. 이제 주변 좀 치우고 편집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내일은 보건증이 날짜가 다 돼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네. 요즘에 MBTI에 빠져가지고 MBTI 한참 초반에 유행했을 때는 검사를 안 했었나? 했었는데 뭐 이상한 거 나왔나?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했었는데 최근에 남자친구가 한 거를 보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나도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 하고 중립을 많이 했었거든요. 중립 이제 거의 안 하고 제대로 신중하게 했더니 INFP가 나온 거예요. 그 해설 보니까 진짜 딱 나요.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인들 것도 다 물어보고 막 너무 재밌어요. 여러분들의 MBTI도 댓글에 써주세요.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